있어봐. 저러고 있으면 애 새끼죠, 조금. 근데 얘가 자냐보다 큰 종자 같아. 근데 암컷은 원래 조그맣거든요? 그래? 네. 암컷은요? 네. 수컷이 크고. 아, 수컷이 네. 크고. 아우리 봤냐? 다 응. 비슷해요. 길이가. 근데 얘는 좀 길지 않아? 같아? 얘는 다 안 큰 것 같아. 얘? 어, 다 안 큰 것 1년은 됐는데, 우리가 내가 여기서 그때, 여기서 벌써 1년 됐어요? 작년에 태어났잖아요. 작년에. 근데 그때 왔을 때 벌써 요만한 것보다 요보다 조금 더 큰, 작았나? 요만했어요. 조그만 애들 주신 거 아니야? 그때 태어난 애들? 작년에 태어난 애들? 그 1년은 됐지. 우리가 밥 있었어. 우리 빨리 먹어, 어서. 자, 괜찮아. 응, 어서 먹어. 응. 지 엄마 것까지 다 먹고. 아. 요것들이 되게 웃겨요. 닭가슴살만 지금 싹 먹고. 그러니까. 내가 저기 동태전 부치면서 몇 개 남겨갖고 삶았거든요. 그랬더니, 아니, 고양이가 생선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수컷은 아무거나 먹고, 암컷은 입맛이 까다롭다. 그러니까 입이 되게 까다로워.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. 근데 이따가 낭중에 먹긴 또 하더라고. 한꺼번에 쏟아놔야겠네. 그저께는 먹고요. 안 가도 더 달라고. 울어가지고 눈물이 쎄.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막 웃더라고, 쎄. 고양이 있어? 응, 고양이 있어. 한 군데다 쏟아야겠네. 이놈들아, 이건 안 먹어? 하루만 먹나봐요. 응? 어쩐지 네가 그쪽으로 오길래 아줌마가 왜 글로 왔나 했더니 이거 빨리 먹어, 생선. 어머? 짠가요, 그게? 응? 짠가보다. 아니, 안 짜. 진짜요? 예, 반 안 한 거. 예, 예. 아니,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싹 빼먹고. 동태전 요즘에 추석이니까 부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동태전 짠짠한 걸 몇 개 남겼더니 안 먹고 자꾸 저쪽에 또 뭐 있나 요게 찾으러 가고 그래서 보니까 요 동태전만 싹 동태. 네, 사료 있어요. 이걸로 맛들여가지고 저를 기다려요. 근데 제가 오늘 어저께 비 와서 빚어준 것 같아서 아침에 나와서 줬더니 싹 먹었더라고. 그래서 다시 지금 새로 또 있다가 그러고 이제 밤 지금은 안 먹어요. 이제 밤